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키오버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난주 그동안에 주도 섹터였었던 2차 전지 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새로운 좀 주도주로 나설 것으로 좀 일정 부분 후보군에 있었던 반도체 관련 주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도 일정 부분 많은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럼 과연 2차 전지의 흐름이 좀 약세를 나타낸다 그러면 반도체 주가 이러한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금요일날 DB하이텍,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등이 상당히 지금 급등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는 이제 반도체 관련 경기 사이클이 2분기 정도에 이제 반등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 이제 삼성전자 300조 투자하면서 용인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를 했었죠. 이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이제 좀 대형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주들에 대한 홍풍을 좀 불어넣은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다만 마이크론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29일 날 새벽이 되겠죠.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2분기 매출액은 약 32억 달러로 전분기 이제 41억 달러에 비해서 이제 적게 되겠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 정도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알려진 바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향후 가이던스에 이제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가이던스가 좀 좋지 않다고 하면 국내 반도체 주들도 일정 부분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또한 4월 말 26일이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반도체법 가이드레일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바로 2000년 이후에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이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관심을 충분히 좀 가질 수 있는 국면이 아닌가 해서 반도체 관련주로 일단 오늘 관심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2차 전지 이후에 주도주로 반도체 관련주 주목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좀 한미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년도 이제 9월 달 이후부터 기관의 순매수가 거의 매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올해 1, 2, 3월 달 연속해서 큰 폭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중에 한 26%대까지 올라갔다가 22% 가까운 수익률로 이제 수익을 마무리하면서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오늘 바로 한미반도체 가격대에서 따라서 사자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반도체 흐름이 좋아질 때 대장주로서 장비주 쪽에서는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충분히 좀 포함을 시킨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이제 검사 및 패키징 전문 업체인데요. 대량 관련해서는 이제 후공정 쪽은 이렇게 큰 타격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미반도체가 좀 잘 버텨주고 있고, 일단은 좋은 흐름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점유율 1위 장비군을 다수 좀 보유하고 있어서 기술적인 측면도 상당히 좀 강점을 나타내고 있고, HPSP에 이제 1년 9개월 투자한 지 됐는데 기업가치가 7배나 증가를 하면서 투자에 대한 결실도 상당히 좀 잘 맺고 있습니다. HPSP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유일하게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여기에 대한 성장도 한미반도체 주가 흐름에 상당히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좀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3일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지난 7거래일 누적으로 보게 되면 기관이 약 75만 주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이런 측면도 향후 주가 흐름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다음 2차 이후에 이제 업종 섹터로 부각이 된다 그러면 한미반도체를 관심용으로 꼭 편입해둘 필요가 있다 해서 오늘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한미반도체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